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사관 언어논리를 맡고 있는 한군교팀의 강민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요, 1강에서는 네, 간단한 이론 설명을 좀할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뭐 깊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론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부터는 예, 그 관련된 이론과 관련된 어떤 대표 유형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예,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서 모의고사,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언어 논리력의 어떤 핵심 이론, 네, 한번 보시죠. 우리 처음에는 뭘 보냐면, 우리 백구 쪽에서, 자, 어휘관계, 네,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어휘관계, 자, 무슨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 어휘관계라는 것은, 네. 자, 우리 많이 들어보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동의 관계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의 관계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반의. 그다음에 이제 상하의. 네. 그다음에 뭐 동위. 예. 네. 그다음에 뭐그외 여러 가지 뭐좀더 있어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간단한 그 내용을 볼 건데요. 이제 동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한자를 보시면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네, 같은 뜻.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책방대 서점, 뭐 심장대 콩팥, 뭐 심장대 염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데요. 이 동의 관계는 이렇게 뭐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 유의 관계, 그 다음에 네, 반의나 또는 상하의, 뭐 동의,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네, 요거를 주로 보는데요. 일단 거기 보면 유의 관계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유의 관계라는 거는 이제 비슷한 뜻이라고 이제 보는데, 근데 약간 그 동의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네, 차이점이 뭐냐면 약간의 어떤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막 바꿔 쓰거나 교체해서 쓰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유의나 동의를 어떻게 특별하게 딱그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네, 자르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뭉뚱그려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부친. 그 다음에 뭐 금성대 샛별, 그 다음에 소의 꼬리대, 뭐 새의 꽁지라든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조금 네, 다르니까 이것만 우리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반의 관계라는 게 있죠. 네, 말 그대로 뭐예요? 반대 뜻이죠. 네, 반대말인데, 근데 거기에서 요두개 다시 나온다는 거, 네, 그 반의 그맨 위에 두개 있죠. 모순하고 반대의 관계가 있어요. 네. 요것만 조금 구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순 관계라는 것은 그거 읽어보시면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배타적 대립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관계는 네, 중간 개념이 존재하는 대립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중간 개념의 유무의 차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 대 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남자 지구상의 반은 남자, 네, 지구상의 반은 여자. 중간에 약간 이상한 그런 상황은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살다 죽다 마찬가지예요. 산거 아니면 죽은 거죠. 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산듯 하면서 죽은 것 같고 죽은 듯 하면서 산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네,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 네, 이게 바로 우리 모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 관계라는 것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다 작다 이런 거 있죠. 네, 큰 거, 작은 거. 근데 기준이 좀 애매하죠, 사실은. 네, 어디에 비해서 크고 어디에 비해서 작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간 개념. 네, 중간 개념이 있을 수가 있죠. 무조건 큰거 아니고 무조건 작은 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 크다 작다 같은 경우 이렇게 중간 개념이 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 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 네, 상하 관계는 요거는 포함하느냐 또는 포함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맨날 하는 것처럼 생물을 뭘로 나누겠어요? 동물과 식물로. 네, 생물을 동물과 식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식물을 다시 무슨 뭐 소나무나 뭐 잣나무나 무슨 나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의어 하의어 또는 상하이, 네, 상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위 관계라는 것은요, 그 한자를 보시면 같은 위치 또는 대등한 관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문 한국인 대 일본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성 대
지구. 네,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동위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조금 더 있어요. 나머지 조금 더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조금 이제 약간 고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수단 대 목적의 관계라든가, 또는 그 원재료 대, 예, 재료 대 제품의 관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나오면, 지문이 나오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있죠. 네, 다의 어와 동음이의 어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의 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음이의 어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요 다이어 있죠, 요거. 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기본 의미가 있다. 네,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거 1차적 의미라고 그러죠. 사전적 의미라고 그럽니다. 기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문맥적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요거를 따지는 거가,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다 같은 경우 단어 있죠. 가다. 가다의 어떤 기본 의미는, 네, 요쪽 방향에서 요쪽 방향으로, 요쪽에서 요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동하는 것. 네, 요런 건데. 근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다가 다 반드시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이런 표현 있죠. 뭐, 맛이 갔다. 네. 음식 맛이 갔다. 맛이 갔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갔다는 게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다른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뭐, 그분은 작년에 저세상으로 가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세상으로 간 게, 네, 가신 게, 요게 이제 반드시 어떤 이동의 의미로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돌아가셨다, 네, 죽었다라는 말 그대로, 네, 요런 의미로 이제 쓸 수 있는, 이렇게 확장된 의미로 쓸 수 있는 것, 요게 바로, 네, 문맥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 다이어 같은 경우에, 네, 다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여러 가지 문맥적 의미로 많이 쓰는 게 또 신체 관련 단어가 또 다이어를 많이 써요. 신체. 네. 우리 눈, 뭐, 코, 입,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나중에 또 관용어라고 따로 묻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네. 얼굴이란 단어 있죠. 네. 얼굴이란 단어를 여러 개로 쓰죠.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다. 그다음에 얼굴이 곱다. 뭐, 등등등. 뭐, 생각에 깊이 담긴 얼굴 하면서 문단의 새 얼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얼굴도 있지만, 뭐, 문단의 새 얼굴은 반드시 꼭 얼굴을, 안면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피다 하나 했죠. 거기. 꽃이 피었다라는 그런 기본 의미도 있겠지만, 네, 그 뭐, 얼굴이 피었다. 뭐, 등등. 네, 경기가 피었다. 뭐, 이런 등등.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그래서, 다이어 문제가 나오면, 역시 항상 문맥을 줘야 되겠죠. 문맥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다이언지, 아니면 뭐 동음이언지 뭐 어떤 단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음이의어는요 요거는 네, 말 그대로예요. 그 음만 같은 겁니다. 음만 같고 의이의 그러니까 뜻은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연하게 그래서 동음이의어에 항상 나올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문이 우리 책에도 나와있지만 배원 배투 배쓰리 예. 항상 네 요거를 예문을 많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예문을 항상 들었고요. 네. 그래서 요게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복부도 있죠. 네, 사람의 복부 배. 그 다음에 어떤 과일의 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운송수단의 배.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네, 다이어하고 차이점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이어는 요 기본 의미하고 문맥적 의미가 어떤 연관성,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배 같은 경우에 우리 방금 얘기했던 과일, 어떤 사람의 복부, 어떤 운송 수단, 예, 요것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관련성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소리만 갖고, 네, 그냥 뜻은 완전히 다른 애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